곡 제목은 잘 모르지만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음악이죠. 보컬 없이도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밴드 조찬아 쇼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은 한국 음악계의 만능 밴드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좋은 이유는 바로 이분들 때문이지요. 밴드 두 번째 달 여러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끝나구나. 자, 한 분씩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밴드에서 만돌린과 아이루시 휘스를 하고 있는 김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맡고 있는 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린 하는 조인정입니다. 네, 원래 여섯 분이잖아요. 네. 스튜디오 사정상 세 분만 모시게 되었어요. 네. 오늘 자리하지 못하신 세 분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아, 지금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아까 아침에도 잘 다녀오라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고 네, 아침에 톡, 일어났는지 체크도 해주고. 이 밴드 뭐야? 다들 이렇게 아침형이신가요 원래? 네, 아침형이 몇 명 있는데. 올빼미도 있는데 올빼미가 왔어요 오늘. 올빼미 두 마리랑 아침형. 올빼미들. 네. 오늘 그 자리하지 못하신 세 분도 저희가 소개를 좀 할까요? 네, 키보드랑 아코디언하는 최진경 씨가 있고요. 그리고 이영훈 씨, 기타리스트 이영훈 씨가 있고요. 드러머 박종선 씨가 있습니다. 네, 방송 애청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그 팀원 중에 일부만 나오게 될 때 뭐 네. 누가 나갈지 이런 거 네. 이제 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빼미 형, 밤형인데 두 분이 오셨다는 거는 이거는 사다리의 짙은 그림자가 느껴지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시게 됐는지. 약간 평소에 애청하고 있고 그랬어가지고 나오고 네. 싶었거든요. 우와. 이한철님께서 여기 이거 DJ 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청자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있었고요. 분이 아침형인 걸로 느껴지는데. 저, 네. 뭐, 올빼미면서 올빼미. 아침까지 안 자는 거죠. 밤새명. 네, 그죠,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정해지기도 했고, 그러고 집이 가까워서 된 분도 있고, 아~ 그러고 목소리가 좋아서 되신 분. 오, 목소리가 좋은 분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아, 그게 저는 목소리가 좋아서 된 거라기보다는 저희 단톡방 안에 그 공지가 떴을 때 네. 그거를. 늦게 봤어. 아~ 네. 포장해 주려고 네, 그랬잖아. 네,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정리가 다 된 이후에 네, 마지막 남은 한 자리에 제가 올라탄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이걸로 우리 생활의 습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아, 그죠. 아, 카카오톡 1 숫자는 빨리 없애놓을수록 아, 좋은 그죠. 거다. 그죠, 그죠. 자, 음악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는데요. 네. 지난달에 새 앨범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연말 공연도 있고 네. 뭐 도로는 또 행사들도 연말에 네. 많이 있으니까 네. 바쁘실 것 같은데 근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다녀가셨던 오다네 씨랑 소리꾼 오다네 씨랑 같이 작업한 새 음반 산화제 타령이 나와서 와. 이제 연말 공연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성한 지 딱 올해로 20주년이 됐어요. 데뷔 그래서 아니고 결성한 지. 결성한 지. 네. 네. 그래서 데뷔 20주년 공연은 또 준비를 따로 하고 있고요. 오, 그건 괜찮네요. 2025년. 네. 그래서 벌써 20주년이라 그러면 약간 너무 나이 들어 보이니까. 아, 보통 20주년, 30주년 이런 거 기념 공연 같은 거 할 때 그런 고민이 아주 약간은 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너무 그죠. 나 자신을 이렇게 방제화시키는 그죠, 건가 그죠. 하는 생각.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는 이번에는 과로하고서 이렇게 해서 해놨고요. 왜냐면 이제 2년 있다가 또 그걸로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데뷔 20주년 네.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일찍 발매 20주년. 오, 네. 아, 저도 그거 해봐야겠어요. 기타 손에 잡은 지 30주년. 아, 무대에 올라간 지 30주년.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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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방송국에 얼쩡거린 지 30주년 식으로. 그죠. 산화지 타령 지난번에 오다네 씨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가지고 네. 저도 아주 좋게 들었는데 네. 그 제목들이 흥미로워요. 네. 고풀이. 네. 산화지 타령 네. 아가 내 딸이야까지 외우고 계시네요. 네. 곡 설명 앨범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판소리랑 저기 다네 씨가 또 소개한 그런 이제 남도 민요들 그런 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저희가 음반을 냈는데요. 그 저기 원래 소리에 제목 붙어 있는 제목 그대로 해서 한 겁니다. 아. 고풀이는 이제 진도 식김꽃의 고풀이 대목이 있거든요. 네. 그 대목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한 거고 산화지 타령은 약간 그 뭐라 그러냐 그 진도아리랑하고 좀 비슷한데 네. 진도아리랑처럼 이렇게
더 많이 불릴 수도 있는 노래인데 진화리랑이 살짝 밀려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되게 신나고 노래. 신나고 재밌는 노래. 이거 아가 내 딸이 하는 심청가의 한 대목이고요. 아 그렇군요. 아 저 안 그래도 그 궁금했었어요. 두 번째 달이 국악곡 발표한 것들이 진짜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아 그죠. 그거를 보통 이제 소리 하시는 분, 네. 저희 이제 대중음악으로 치면 보컬리스트들 네. 이제 와 녹음하는 날 와가지고 형 악보 주세요. 아 가사 좀 조금만 고칠게요. 네. 뭐 이런 식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죠.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소리꾼이 직접 이거 한번 해볼까요?라고 제안해서. 같이 또 만들어가는 네. 네. 그런 융복합형 공연 아, 네. 곡 이런 네. 작곡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만들 때도 저희가 이제 소리를 그냥 먼저 녹음을 합니다. 아, 네. 아 진짜요? 네. 네. 소리 그대 있는 그대로 먼저 녹음을 하고 최소한의 악기는 그래도 들어가나요? 아예 소리만? 일단은 먼저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리듬을 잡은 다음에 그 위에 악기를 녹음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녹음을. 오, 네. 멋이 중요한디 소리가 중요한디 그죠 소리가 제일 중요하죠. 아 그런데 진짜 함께 작업하신 분들한테 제가 좀 엿들었을 때 원래 소리를 네. 그대로 유지한 채 네. 음악이 완성되는 게 네. 되게 본인들한테는 기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국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악인이 아니니까 그 국악에 대한 존중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국악인이 아닌데 국악을 하는 거니까 네. 뭐 새로 모르는 걸 뭔가를 만든다기보다는 옛날에 있던 거를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거를 좀 더 알아보자 이런 개념인 거죠. 반면에 저는 거의 퀼트 하듯이 조각조각 가지고 국악곡들 작업을 하는데 네. 새로운 방식도 하나 알게 되어서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네. 이 중에 한 곡 듣고 또 얘기 나눌까요? 네. 산아지 타령 들으면 어떨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중음악이 국악의 옷을 입는다든지 혹은 국악이 대중음악의 옷을 입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이 곡은 거의 내복 수준인데요. 짝 따라붙어 있다 이거. 이 표현 너무 좋다. 와. 내복. 작업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더 네. 그렇게 느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레깅스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복. 내복 좋은데 따스고 2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고 싶어요. 네. 두 번째 달이 처음 등장했을 때 진짜 보컬 없이 연주곡이 대중들에게 이렇게 사랑받은 네.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악으로서 네. 그 2005년 발표한 1집 앨범 그 세컨드 문 이게 네. 이제 대중성과 음악성을 둘 다 잡으면서 그의 음악성을 휩쓸어 버렸어요. 이때는 진짜 휩쓸었어요. 와, 정말 진짜. 휩쓸었어요.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뭔가 약간 살짝 무주공산일 때 저희가. 아 근데 무주공산이라는 표현도 겸손하게 느껴지는 게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두 번째를 외에는 지금도 연주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대중성 확보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네,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현보 씨가 주로 멜로디 작곡을 하시지 않나요? 저희는 멜로디는 다 같이 합니다. 아 그래요? 두 번째 달 음악의 멜로디가 노래 하듯이 만들어진다는 느낌 들었어요. 그런 그러니까, 게 있습니다. 예, 네. 악기 연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누군가 아무나 와가지고 저 잔화쇼 우리 동네 이런 식으로 가사를 붙이면 네. 그건 노래도 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작곡하기 네.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 일단 네. 멜로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어떤 상들을 받았어요? 이때요 올해 신인 올해 음반 최우수 재즈 크로스오버 음반 이렇게 받았나요? 그렇죠. 한국 대중음악상. 네. 네.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네. 받을 건 다 받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6개 네. 부분 노미네이트 됐다가 네. 6개 부분 받았어요. 그죠. 네. 한 해 동안 힘들게 음악 작업한 다른 동료들도 있으니까 네. 그냥 3개만 받았어요. 이런 느낌. 네. 그리고 그때 기분이 네.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또 이제 와. 연주 음반으로서는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서 약간 이게 되게 연주 음반 거의 없지 않나요? 그 100대 명반 중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진짜 대단하다. 들국화랑 같이 올라갔다. 와. 네. 맞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황송. 네. 얼떨떨. 네. 처음엔 얼떨떨했었죠. 그냥 뭐 그저 그런
기대할 수 있는 대답을 주셨는데 아니 그럼 이거 얘기해 봅시다. 네. 앨범 만들 때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 보통 있잖아 이거 가지고 대중음악상 쓸어버릴 거야. 그런, 찢어버릴 거야. 그런 생각은 진짜 전혀 네. 음반이 17곡이 들어가 있어요. 네. 와. 완전 꽉 채워가지고 네, 그때 CD 커패시티가 74분인가 그렇잖아요. 네. 74분을 꽉 채우자. 그때 그거 좀 유행했어요. 아, 네. 저도 불동맨 일집 아. 20트랙.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74분을 꽉 채우자. 그러니까 꽉 채우는 이유는 이제 이 집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랬던 거죠. 네. 아, 그래서 더 기뻤을 것 같아요. 네. 오, 그죠. 진짜. 자. 이 두 번째 달 앞에 에스닉 퓨전 밴드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네.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아일랜드 민속 음악을 비롯한 세계 민속 음악을 다루게 되는 계기는 뭘까요? 저희 그 광고 음악 같은 걸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그 전에 광고 음악 이제 지금 베이스 치는 친구랑 이제 같은 회사에 근무를 했었어요. 아. 광고 음악 하는 라땡땡땡땡. 예, 프로덕션에 이제 근무하면서 그때 만든 노래가 이제 또 그 포 뭐 음료 라라라라 나를 좋아한다면 아우 음성이 너무 좋으시네요. 와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이브 때 형복과 같은 약간 지금도 느낌이 그 확 다른데 폭띵띵 그 음료 광고에 이 음악이 쓰이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와 그 노래 진짜 오랫동안 쓰네요. 그러니까요. CM송으로는 거의 마지막 배를 탔다고 봐야죠. 아. CM송이라는 게 요새 잘 없잖아요. 아, 그러게요. 그죠, 그죠. 네. 어. 네. 와, 매년 그러면 그 새로운 버전을 쓰고 있는가요? 아니면 원래 버전을 계속 오랫동안 아 새로운 버전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잘 모르겠고. 아 직접 만드시는 네. 건 아니고. 네. 만들 뭐 처음에만 만들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새 버전을 누군가가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처음에 광고 음악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광고 음악을 하면서 이제 되게 다양한 음악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광고 음악을 하면 이제 막 이런 음악 저런 음악을 막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거든요. 그죠. 네. 이제 그때 되게 에스닉한 사운드들을 많이 들었어요. 오. 그래서 아 이런 걸로 밴드 하면 되게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 이 뭔가 그 회사에서 막 그런 시키는 음악만 계속 만들다 보면 아 이거를 뭔가 분출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음악 좀 해보고 싶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거 라이브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두 번째 달 밴드죠. 와, 아니 오랫동안 장수하는 밴드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거창한 뭔가 계획이나 그런 의도적인 계획 으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그냥 네. 자연스럽게 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왔네요. 이런 거. 네. 사실상 저희는 같은 직장 안에서 근무하던 분들끼리 만든 네. 직장인 밴드 비슷하게 시작된 게 두 번째 달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달 활동을 하다가 한동안은 바드 그리고 뭐 앨리스 인 네버랜드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집 그동안 뭐하고 지냈니를 내면서 네. 좀 구각의 접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어떤 계기였을까요? 네. 아, 질문마다 담당하고 있는 답변자가 있으시군요. 그 원래 두 번째 달 1집을 만들 때도 국악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이제 다른 나라의 에스닉한 사운드를 들어보면 아, 그 나라 민속음악을 가지고 되게 이렇게 한 거 참 듣기 좋다. 우리나라 거로도 하면 했으면 참 하면 참 기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국악 배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섣불리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뤄놓고 있다가 이제 뭔가 좀 두 번째 달 밴드가 농 익은 다음에 뭔가 기회가 왔을 때 한 소리로 이렇게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집에 소리꾼 이봉근 씨와 네. 함께한 사랑가 요게 이제 수록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악 앨범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판소리 춘향가를 이제 작업하게 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됐는지 이 안에 지금 국악계에서 거의 뭐
기라성 같은 뮤지션들이 이 아, 앨범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죠. 그분들과는 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김준수 씨랑 고영렬 씨 지금. 뭔가 그 친구들 딱 뜨기 직전에 저희가 딱 나갔잖아요. 아, 괜히 저희가 더 뿌듯해요. 오, 네. 저희가 한 그 쪽 저기 이렇게 농익을 때까지 조금 이렇게 시간을 두다가 그 저희 이 집에서 이봉근 씨와 함께했던 그 사랑가 작업을 해보면서 아 뭔가 이제 조금씩 감을 좀 익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춘향가를 가지고 전체적인 구성을 가지고 앨범을 만들게 됐었죠. 사실은 사랑가 그걸 넣을 때 곡이 다 있었어요. 이미요? 네. 그래서 약간 갑자기 내면은 좀 팬분들이 그래서? 약간 놀라실까봐 네. 그래서 우와. 약간 이렇게 이 집에만 우리 이런 거 할 거예요 하면서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사랑가를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음반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재즈 크로스오버 음반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박하더라고요. 예전에 난 3개 주시더니 그냥 딱 한 개 딱 진짜 그러네요. 오. 그 난자리는 사람들이 보면 아,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아, 잘 느껴지잖아요. 살짝 서운했어요. 뭐 하나 더 주실 것 같았는데 아, 농담입니다. 아유, 네. 감사하게 받았죠. 너무. 그런데 그 앨범을 대중들이 진짜 좋아하잖아요. 아, 네. 예, 두 번째 달의 국악 작업을 대중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아까 그 작업 방식이 있어서 뭔가 대중 친화적인 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국악을 잘 모르고 있다가 혹은 네. 사랑가 같은 거는 이제 앞소절 정도 알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 이게 이런 노래였어 하는 의미로 이렇게 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 어사출두 같은 경우도 만약에 북이랑 어사출두만 있었으면 그 이제 되게 처음 듣는 사람은 그게 되게 평면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평면적으로 네. 좀 들리고 아, 뭐 치고, 코드도 없고 네. 좀 그런 단조로움이 있으니까 음악적으로 봤을 그쵸, 때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아 이게 음악적으로 이렇게 긴박하고 막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내용적인 설명이 아. 들어있는 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그 웹툰 많이 보는데 네. 인물만 이렇게 그려진 걸 보다가 네. 그 뒤에 이렇게 멋진 풍경들도 네. 함께 그려지니까 색도 좀 이렇게 칠하고 색도 칠하고 이렇게. 더 눈에 들어오는 네. 거죠. 그 장면들이 미장센이 좀 미장센 감정에 대한 어떤 색깔을 저희가 좀 덧대서 이를테면 빨간색이면은 그냥 수묵화 같은 느낌에서 뭔가 수묵채색이 된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 FM 유튜브 채널 그리고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고요. 소리로만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처럼 약간 경상도 사투리 있으신 분이 김현보시고요. 네. 김현보입니다. 네, 그리고 박진우 씨, 네네. 그리고 조윤정 씨 이렇게 네. 세 분이 저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과 함께 조천아 쇼 우리 동네 슈퍼스타 함께 하고 있고 지금 게시판에 3790님 우와 예쁘시다. 대전에는 언제 오세요? 대전에 이제 곧 가야죠. 내년에 그렇죠. 내년에 가겠죠? 오. 불러주세요. 내년에 아마도 대전 공연 있을 거라고 네, 합니다. 저희 뭐 1월 달에도 좋고 2월 달에도 좋고 언제든지 좋습니다. 네. 스케줄 비어 있습니다. 오오파리님은 노래가 너무 흥겹습니다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또 오 김부장님 저 이번 공연 1열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 공연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빨리 예매하셨나 보다. 또 그러게요. 1열 벌써부터 매진됐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노래 한 곡 더 듣죠. 네. 두 번째 달과 이번에는 하윤주 씨가 함께한 네. 곡인데요. 네. 모라는 이 곡은 네. 어떤 곡인가요? 정가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하윤주 씨가. 그래서 그 정가 대목 중에 이제 모라는 이라는 대목에 저희가 이제 색채를 또 입힌 곡입니다. 오, 그 아침이어가지고 또 약간 이게 정가가 엄청 느려요. 맞아요. 단어 오. 하나 가지고도 이제 뭐 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침이니까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템포 이렇게 해서
템포감 잃지 마시라고 제일 네. 빠른 곡으로 서, 네. 선곡을 해요. 좀 리듬감이 있는 곡으로. 네. 정가 중에 제일 빠른 곡. 네. 어, 정가 중에 거의 뭐 여러분. 정가계에선 댄스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정가는 성질 급한 사람들이 들으면 숨 넘어가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가장 리듬감 있는 노래로 고르셨다고 네. 합니다. 네. 뒤에서 드럼이 붕짝짝 빵짝짝 있으니까 네. 어, 댄스 뮤직 같죠. 얼씨구. 아유, 잘하셨네요. 어, 2019년에 팔도 유람 앨범 그 얘기 좀 할까요? 네. 어, 이 앨범은 국악 만찬에 가까운 앨범이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평창올림픽 폐회식 음악 네. 또 3.1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음악 또 네. 수록되어 있고요. 네. 어, 이 앨범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뭐 저희가 그 쭉 뭔가 해오던 연장선으로 이제 정가를 하신 방금 들으셨던 정가하시는 아티스트와 또 민요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 다음 앨범들을 작업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거기에 들어간 음악들이 저희가 평창올림픽 때 회식 때 저희가 연주했었던 그런 음악들도 좀 활용을 했었고, 네. 뭐 이 앨범 덕분에 저희가 굉장히 또 멋있는 무대에도 많이 설 수 있었고요. 평창 올림픽 폐회식 안 추웠어요? 어, 추웠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 일렉트릭 악기도 아니고 다 쿠스틱 악기들이라서. 네. 어, 정말 추웠어요. 그리고 워낙에 국제적인 행사다 보니까 그 폐회식 당일 전에도 이제 거기 아예 내려가서 합숙 처럼 하면서 계속 이제 리허설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네네네. 와 정말 춥더라고요. 오. 네. 거의 한국 연주하고 나면 손체 이렇게 뭐 느낌이 없어지고 막 그랬을 텐데. 아 그죠. 근데 또 막상 하는 그때는 또 이제 텐션이 올라와서 뭐 아 뭐 그냥 좋죠 뭐. 춤도 모르고. 전 세계적인 축제 이렇게 아니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을 하면서 어떻게 올림픽 폐막식에 무대에 서겠어요. 아, 그건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죠. 그런 게 약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 일찍 보컬 아일랜드 친구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어, 맞아. 아일랜드에서 아, 실시간으로 보고 걸린다고. 있었다고. 실시간으로 봤다고. 우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짜 기라성 같은 분들하고 작업을 했었네요. 김준수, 고영렬, 방금 또 하윤주 씨도 요즘 진짜 바쁜 아, 국악인 중에 한 분이시고 더불어 송소희 씨도 최근에 네. 같이 작업을 많이 하고 네, 있던데요. 공연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투어 전국 투어 공연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같이 공연을 다녔었거든요. 네. 그 만남도 되게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 아, 송소희 네. 씨와는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예전에 저희가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소희 씨가 이렇게 대기실 옆 대기실이셨는데 인사를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와 연예인 본다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또 나중에 연락이 따로 오셔가지고 저희 음악을 이렇게 이미 알고 계셨고 네. 그리고 한 번쯤 저 언니 오빠들이랑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으셨었나 봐요. 우와. 그래서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나보고 아마 오돌독이라고 하는 네. 음악을 처음으로 한 곡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모던 미뉴라는 앨범까지 소희 씨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었죠. 오, 네. 근데 보통 어떤 그 일을 하던 간에 정상의 자리에 있으면 네. 하든가 하면 되지 뭐. 아, 그죠, 그죠. 그 이 자리 잘 지키면 되지 뭐 싶을 수도 있는데 네.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해보고 싶은가 봐요, 송소희 씨는. 송소희 씨는 그게 진짜 약간 멋있는 것 같아요. 오. 음악적인 탐구나 이런 거를 게을리하지 않고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러고 기획 같은 것도 이제 네.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기도 하고. 네. 최근에 발표한 곡도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볼 때마다 되게 달라지는. 와, 그럴 때가 있어. 마치 멋있어요. 스펀지처럼.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 이제 이분도 그럼 우리랑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는 마음에 두고 계신 국악인은 없으신지요? 너무 많죠. 와. 그러니까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땡스타그램도 있고 뭐. 트땡도 있고 뭐 패땡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네. DM으로 주셔도 되고요. 요즘 땡스타그램으로 그렇게 섭외를
해외 뭐 그 스타급 네. 그런 뮤지션들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국악인 여러분 아, 두 번째 나라한테 연락 네. DM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 꼭 근데 꼭 국악인 아니셔도 뭐 어쨌든 모든 분들 다 환영입니다. 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소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고. 네.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대중음악의 관점에 봤을 때는 두 번째 다리 이렇게 만들어내는 유니크한 국악 음반들도 당연히 좋지만 네. 기존에 조금 이렇게 뭐 유럽의 음악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좀 여전히 들려주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네. 요즘 어떤 음반 내고 계시지 한번 찾아봤는데 네. 오토파일럿 맞아요.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좋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오토파일럿 지금 파트 2까지 나왔는데 네 맞아요. 저도 또 개인적으로 그 네. 월드뮤직을 또 좋아하거든요. 네.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게 들었어요. 네. 특히 이제 에스테야? 네. 에스테야 그 곡 진짜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좋죠. 네.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트랙, 투트랙. 첫 번째, 두 번째 달. 네. 오토파일럿은 이제 저희 이제 팬데믹 때 방 안에 앉아서 어딘가 가보자. 네. 라는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볼륨 2까지 네 곡이 나왔고요. 네. 네. 또 가고 싶은 나라를 또 찝어가지고 또 계속 발매를 할 생각입니다. 볼륨 1은 제가 느끼기에 아일랜드, 볼륨 2는 제가 느끼기에 그리스. 아, 그리스. 이런 느낌이네요. 볼륨 1은 이제 스페인. 아, 스페인. 에스테야니까. 스페인과 어딨냐? 이탈리아, 모데나. 이탈리아, 모데나. 그리고 볼륨 2가 아일랜드, 그리스. 아, 네. 그렇게 되는군요. 아, 그 작업도 꾸준히 하실 계획이신 거죠? 아, 한 식스? 두 번째 달에 빅피처. 그죠. 그리고 그거를 모아서 2025년에 데뷔한 지 20주년이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딱 맞춰서 또 연주 음반도 하나 내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공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네. 대형 LED 많이 쓰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 나라의 막 영상 같은 것도 플레이 되면서. 아, 네. 돈이 많이 들더라. 아, 이번에 LED 있어요. 그래도 11월 30날. 오! 저희 매진된 공연입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랑, 막간 자랑했습니다. 그 12월 30일 네. 단독 콘서트 외에도 네. 또 공연이 있던데요. 아, 네. 23일? 네. 이번 네, 주? 예, 예. 12월 23일 이번 주 토요일에 서도 소리 하시는 김무빈 님과 같이 이제 저희가 일부를 맡았고요. 오호. 두 번째 달에 일부를 맡았고 네, 이분은 북서울 꿈의 숲. 네. 공연. 네. 네. 이분은 딕펑스 분들이 나오셔서 또 이제 화끈하게 이제 딕펑스도 너무 좋죠. 아, 그죠. 저희도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5586님, 국악의 다양함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국악 방송을 매일 접해야 한다니까요. 아, 그죠. 네, 필수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달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제발요. 쫙 뒤집고 들어오는 김현보 씨. 0927님, 남자분 갓 일어난 컨디션이라고. 맞습니다. 네, 일어나자마자 왔습니다. 그리고 홍일전부는 혼자서 저녁 모임 텐션이에요. 아, 그죠. 텐션. 덕분에 힘 받으며 출근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헤어지면서 박인혜, 김준수 그리고 두 번째 달이 함께한 갈까보다. 네. 이 곡 이제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끝인사와 함께 요 곡 소개도 좀 해주시죠. 이 곡은 저희 그 시그너처 음악인 얼음 연못이 한 세 번 한 네 번 정도 발전 네 번 정도의 버전이 맞아요. 얼음 연못 네. 그 정규 앨범 버전, 네. 동 OST 버전,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별가 버전, 네. 그리고 앨리스 인 네버랜드 버전 있고 네. 앨리스 인 네버랜드 버전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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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오늘은 이제 갈까보다 들을 거예요. 네. 그거보다는 오케스트라랑 같이. 네. 와, 그래서 소리꾼 박인혜 씨가 또 이번에 저희 12월 30일에 하는 공연에 함께 해주시거든요. 네. 오다네 씨랑 같이. 그래서 그때 오시면은 또 다네 씨와 인혜 씨의 합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달과의 유쾌한 만남 세 분 나와주셨어요. 김현보, 박진우, 조윤정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내드리면서 갈까보다 함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